예, 지금 추도 떨어지고 카드채비 바늘도 다 날아가고 예, 묶음추 바늘도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외계인 전문 사냥꾼, 외계인 전문 헌터, 지구방위대 소속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예, 오늘은 9월 13일 추석 연휴인데요. 오늘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외계인을 습격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블랙 코미디가 아닌 외계인을 물리치는 SF 액션 어드벤처를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노약자 임산부는 시청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쭈꾸미를 잡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는데요. 야광 케미를 꼽을 수 있는 채비인데 사실 이거 선상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걸 이용해 원투로 던져보겠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제가 생각하고 이놈은 천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거 사실 작년 가을에 궁평항 피싱피어에서 해봤는데 쭈꾸미는커녕 망둥이도 못 잡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시방은 다를 거라 예상됩니다. 자, 기대를 한번 때려봅시다. 예, 또 그리고 오늘 카드 채비에 추를 달아갖고 원투로 던져볼 건데요. 예, 삼치나 전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시방에 왔다가 이렇게 낚시를 하셔서 삼치 한 마리 잡으신 분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테스트할 게 많으니까 후딱후딱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끼로는 짜잔! 보십시오. 바로 불에 구워도 먹을 수 있는 예, 1등급 돼지고기 비계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렁이는 오늘 안 사왔습니다. 일부러. 예, 돼지 비계를 얼마나 잘 먹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꾸미 채비가 태양의 기운을 받아 빛을 발산할 때까지 예, 잠깐 기다리면서 돼지 비계를 먼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둥이라도 하나 올라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오, 대박! 비계 던지니까 던지자마자 1분 안에 입질이 오는데요? 오, 대박! 오! 오, 신기합니다! 오, 대박! 예, 지금 입질은 계속 있는데 크기를 잘못 잘라갖고 달았는지 확 물지는 않네요. 예, 조금 더 작게 잘라갖고 던지면 지렁이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에이 씨대 없네. 네, 돼지 비계가 입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낚시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카드 채비에 묶음추를 달아갖고 예, 망둥이랑 삼치를 동시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다 잡히면 정말 대박인데요. 예, 한번 기다려볼게요. 에이 씨대 살짝살짝 망둥이 입질만 있고 너무 조용한데요? 네, 지금 잡혀도 약간 걱정되는 게 카드채비에 바늘이 많아갖고 올릴 때 많이 밑걸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만 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댕, 너무 조용한데요? 비계가 떨어졌나? 예, 올려갖고 더 멀리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역시나 밑걸림이. 아이씨. 예, 지금 추도 떨어지고 카드채비 바늘도 다 날아가고 예, 묶음추 바늘도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젠장아, 예, 카드채비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쭈꾸미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죠. 예, 여기 바늘에다가 돼지 비계까지 달아갖고 쭈꾸미를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아,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아무거나 한 마리 올라오면 오늘 정말 대박날 것 같습니다. 아,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 비계인데 이 촌놈들이 맛을 잘 모르나 봅니다. 젠장! 빨리 먹어라 이씨! 오, 저거 보세요. 여기서도 이런 거 타나? 오, 대박. 오, 오, 멋집니다. 오, 대박. 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에, 이게 밑에서 쭈꾸미가 감싸면 물고기가 무는 것처럼 입질이 오진 않겠죠? 예, 그래서 중간에 살짝살짝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가벼운데요? 아이, 어떻게 된 거지? 아이, 젠장. 여기 쭈꾸미 없는데요? 오늘 추석이라 다 성묘 갔나? 아이, 젠장. 아, 미치겠네. 네, 오늘 추석을 맞아 뻘짓거리 3종 세트를 해봤는데요. 모두 다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석대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짓거리는 제가 다 해볼게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